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돌이 주인입니다. 오늘은 꽃돌이를 키우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새 건조가 드디어 도착했답니다. 물론 어느 브랜드의 어떤 건초를 먹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죠? 꽃돌이네는 이렇게 키우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토끼 쇼핑몰 제품입니다. 참고로 불법 분양처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토끼용 건초나 사료는 대부분 질이 낮은 저급 알파파 혹은 저급 사료입니다. 토끼에겐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토끼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토끼 전문 서적이나 토끼 카페 등에서 안전한 판매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기호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건강하고 질 좋은 건초를 급여해주세요. 참고로 이 정도 양이면 꽃돌이 기준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초 종류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건초는 미국산 클라인 1kg입니다. 클라인은 성체 토끼에게 급여 가능한 벽과 건초입니다. 피모시와 줄기가 비슷하고 잎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영양 성분이 비슷합니다. 피모시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높으며 기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르미온 함량이 높은 건초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토끼에게 좋다고 해요. 1kg에 3,500원으로 두 팩 구입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초는 국내산 연맹 200g입니다. 다른 공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독특한 맛이 있으며 소화성이 좋습니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아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해요. 깨끗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했다는 국내산 연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산 건초에 비해 녹두가 진하고 향이 고소합니다. 200g에 4,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수입산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서 기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초는 호주산 압축연맥 1kg입니다. 내추럴 오트네이라고 불리는 자연산 연맥입니다. 연맥 혹은 장맥은 맷덩잎 식물 벼목 화목과의 두 해살이 풀입니다. 좋은 품질의 연맥은 씹을 경우 단맛이 나기 때문에 토끼들이 기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곡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독특한 맛이 있으며 소화성이 좋습니다. 다른 건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기 때문에 보조건초로 급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kg에 7,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건초는 미국산 압축티모시 4kg입니다. 티모시는 성체 토끼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건초용 벽과 목초입니다. 칼슘 함량이 낮아 성장기 이후의 토끼에게 주식으로 주시기에 적합해요. 건초의 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영양적인 면에서 풍부하여 토끼에게 가장 알맞는 건초입니다. 만약 티모시를 잘 먹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벽과 건초를 구별해주세요. 저는 주로 티모시를 베이스로 연맥이나 클라인을 7: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4kg에 13,5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건초와 함께 주문한 간식을 소개해드릴게요. 깨끗하고 공기 좋은 산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뽕나무 가지입니다. 독성이 전혀 없어 무해하고 민간요법으로 청열 거품, 통경락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꽃돌이가 버드나무나 사과나무를 잘 먹는 편이어서 구매해봤어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먹더니 그 이후로는 안 먹네요. 100g에 2,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간식은 국내산 사과나무입니다.
친환경 사과 농장에서 채취하여 건조시켰다고 합니다. 사과 나무에 향긋한 향이 남아있어 토끼의 기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굵은 가지는 껍질을 벗겨 먹고 얇은 가지는 오독오독 씹어 먹습니다. 꽃돌이가 심심해 보일 때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간식으로 주는 편입니다. 100g에 2,5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마지막 간식은 국내산 갓갈근입니다. 칡뿌리를 토막내어 건조시킨 갓갈근입니다. 생진작용이 있어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열병이나 소갈증 등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칡뿌리의 성질에 대해 감신하고 평하며 독이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양한 갈근의 효능으로 일반 약재상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지 꽃돌이가 제일 선호하는 간식입니다. 100g에 2,5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구입한 제품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총 비용을 계산해볼까요? 피모씨 13,500원, 클라이 9,000원, 각종 이갈이 7,000원, 연맥들 합쳐서 11,000원, 총 합계 45,000원입니다. 꽃돌이가 이 정도 양을 2-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3,500원 혹은 2,25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물론 아이의 상태에 따라 가격 변동폭은 있습니다. 이것은 식비만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로 식비에 플러스 다양한 물건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평소에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 베스트5 중에 하나가 토끼는 뭐 먹어? 랑 토끼 키우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 였기 때문에 꼭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저도 이렇게 정확히 계산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초보 토끼 집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작한 영상일 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홍보성 대가를 받지 않고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가볍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